안녕하세요.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입니다. 환자분들 중에서요, 옛날에는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어도 살이 잘안 쪘는데, 요즘엔 운동도 매일 하고, 또 하루 세 끼는 커녕 한두 끼만 먹는데도 자꾸 살이 찐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특히 주부님들 중에서는 다이어트 한다고 제대로 이렇게 차려 먹지는 않는데, 음식하면서 뭐간 보느라 조금 드시고, 뭐 쿠키 한 조각, 떡 하나, 뭐 과일 조금 이렇게 드시는데도 살이 잘안 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을 먹는데도 불구하고요. 제대로 된몇 끼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 같아 보이는데 왜 시간이 갈수록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살이 찌는 걸까요? 그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밥을 많이 안 먹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찌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자주 드시는 경우 입니다. 아까 그 주부님처럼요, 제대로 차려 먹진 않은데 계속 조금씩 뭔가 드세요. 특히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 뭐 빵이나 과자, 쿠키 이런 것들 한두 개씩 찔끔찔끔 자주 드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요, 먹을 때마다 혈당이 많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시킨다고 했었죠. 이렇게 계속 인슐린이 분비가 하루 종일 먹을 때마다 분비가 돼서 지방으로 저장이 돼 버립니다.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보통 시간을 정해서 먹잖아요. 그 이유가 인슐린이 평소에는 많이 안 나오 하게 하고 그 인슐린 저하성을 낮춰서 살이 좀덜 찌게 하려고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데 먹는 시간이 막 불규칙하고 식사를 그때 먹다가 또안 먹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는 이 인슐린 분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하성도 올라가게 되니까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다면 적은 양을 먹더라도 내가 식사를 줄인 만큼 살이 잘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공복 시간을 길게 해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바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이 간에 글리코겐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으로 바로바로 저장을 해버려요. 폭식을 하거나 연속해서 많이 먹는 게 그래서 안 좋은 거거든요. 간에 글리코겐이 저장되는 양을 초과해버리면 이게 이제 폭식이죠. 혹은 간에 글리코겐이 비워지기 전에 연속해서 드시는 거. 이런 것들, 이런 패턴들이 음식을 먹으면 바로 지방이 저장되게 되는 안 좋은 패턴이에요. 저장된 글리코겐이 다 우리가 소비가 되려면 대략 2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공복 시간에 따라서 글리코겐 저장고가 얼만큼 비게 되었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리코겐 저장고가 다 비워지면 그때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체지방 연소도 시작이 됩니다. 음식 종류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한 끼만 먹는데 그 내용물이 떡볶이나 햄버거, 피자 이런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는 다 굶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먹었으니까 내가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인슐린을 분비를 자극시키죠. 이 인슐린이 체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방 저장 호르몬인데요.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이 되고 이게 혈당을 높이는데 그중에서 빵, 떡,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혈당을 더욱 많이 높입니다. 음식이 당질, 즉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이라면 이러한 당분을 섭취하면서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분비되고 지방으로 쉽게 저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칼로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셨다면 살이 덜 찌고 오히려 잘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저칼로리 음식인지 알고 먹었는데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모르고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루틴하게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라떼 같은 경우 우유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한120 정도 칼로리나 되거든요. 시럽 안 넣었다고 살안 찌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변비가 와서 요플레 뭐 과일 넣고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중에 파는 요플레는 뭐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유제품 자체에도 유지방이 많죠. 과일도 과당이라는
들어가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야채 샐러드 드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드레싱을 많이 뿌려 드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지만 이 드레싱 종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양에 따라서 칼로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드레싱도 같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지겠죠. 아침에 많이 드시는 우유의 시리얼 이 조합도 사실 칼로리가 꽤 높거든요. 이렇게 곳곳에 우리가 괜찮을 것 같은 음식 중에서 왠지 다이어트식일 것 같은 것들 중에서 소위 숨겨진 칼로리가 생기면서 실제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줄어들지 않아서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량을 적게 먹게 되면요, 기초대사량이 같이 줄어들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식단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경우에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성인 여자가 2000 정도의 칼로리를 먹는다고 예를 들어 봤을 때 다이어트를 하려고 칼로리를 1000으로 줄이면요, 기초대사량도 1000 칼로리에 맞춰서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 평생 할 거 아니죠? 다이어트 끝나고 원래 2000 칼로리로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갔을 때 떨어진 기초대사량만큼 서서히 야금야금 다시 찝니다. 이게 바로 요요예요. 그럼 우리가 요요가 와서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때는 이 1000 칼로리만큼 먹어서는 또 안 빠지거든요. 1000 칼로리보다 더 적게 먹어야 빠집니다. 그럼 그 다음 다이어트는 어때요? 더 적게 먹어야 빠지고 뭐 700 칼로리 이렇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식사,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전혀 안 빠지거나 오히려 점점 더 살이 찌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요약하면요. 과도한 탄수화물 음식, 정제 탄수화물 피해주세요. 그러면서요. 내가 현재 섭취하고 있는 음식을 살펴보세요.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실제로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나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게 아닌지 혹은 숨겨진 칼로리가 있는지 없는지 꼭 내 식단을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거 잊지 마세요.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요령 있게 드셔야 됩니다. 알고 드셔야 돼요. 힘만 들고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친절한 한의사 언니, 친한 언니 정성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화이팅 하세요.